그래서 저는 사실 만들면서 아 이거 유튜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민망한데. 경기도의 한 척추 수술 전문 병원. 갑자기 아버지 보고 이상해지신다고 막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응급 처치를 막 얻어뜨면서 막 사람들 불러오고 막 장비 들여오고 막 하면서 막 심정지가 이제 오신 것 같더라고요.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허리 통증 어르신들 네. 많이 아프시니까. 네네네. 되게 간단한 수술 아니에요? 난이도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중적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이게 뭐 작은 반 같은 것들로 가지고 네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예예예. 예. 그런데 가족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제보. 수술을 한 사람이 네. 의사가 아니다. 예. 바로 나오죠.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무슨 좀 궁금해서 이게 어느 병원인지 얘기해요? 얘기해요? 어차피 여기서 얘기해도 가릴 거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의사가 수술을 안 하고 네. 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많은 제보자들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더 잘한다. 한 정형외과 간호조무사인데 멋있다. 훨씬 잘하고 깔끔하네. 아 진짜 수술을 더 잘하는 의사보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게 문제인데 네네.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게 되게. 네, 조무사들끼리 그리고 의료 직원들, 병원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너무 흔한 얘기예요. 4월 18일 주체는 아마도 병원에 출입하는 기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파인 수술 기부상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스파인 2부장이라고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제가 아는 병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의사들이 니네 제품 사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업사원이 심지어 수술을 그렇게 이 병원에 납품하려고 이렇게 잘 보려고 수술하고 저희 자 잘 보려고 수술하면 임상 경험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의사들은 뭐 하는 거야? 오늘의 수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일단은 안도를 시키죠 환자를 거기까지는 해주시고 환자분이 마치 돼서 주무시거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것까지 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신 경우 있고 근데 이제 나가지 않고 같이 그 참여를 한다고 해도 주 메인 영업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술을 단순히 잘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책임자, 내 몸을 내가 맡겼으니까 내 몸을 책임져 줄 사람, 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죠. 병원 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A 원장을 수차례 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원장이지만 페이 닥터예요. 책임을 져주면 민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 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보상적인 문제도 저한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기 조폭 영화의 충격적이죠. 금전적인 보상도. 살다 와라. 빵에 좀 살다 오면. 유령 수술로 문을 닫았던 병원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영업 증정이가 끝났으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 다니는 환자들은 네. 이 병원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있고.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내보냈으니까 여기는 문제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통 어르신들한테 되게 유명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해서 가는 데인데 이제 자제분들은 너무나 싫은 거죠. 아니 너무 싫지 당연히. 네. 하나 없다나 수상하는 사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수술실 앞에서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있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아 근처에 너무 많으니까. 당신 이름 뭐야? 저 조철영 PD입니다.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병원이 문서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A 원장의 악의적인 인터뷰로 피해를 입어 여전히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묘하네요. 묘해요. 근데 저런 걸 해놓고 사실 저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은 건 3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누구보다 취업 준비에 열심이었다는데요. 아, 전 이분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게 죽었던데. 뭐 양악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면 윤곽술인데 일명 돌려깎기 수술이라고 해서.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병원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러면 금방 알 텐데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요. 네네. 이 병원의 제일 문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니터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의사는 몰랐을 수 있어요. 정말 출혈이 많았을지를.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대희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입니다. 차이는 다 키가 아니고 생리신경사를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는 이제 근데 다른 출혈이 있어요.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걸레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보통 출혈량을 석션통에 있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수술포 몇 개가 젖었다, 뭐 거즈를 몇 개 썼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단위. 마이타 갖다 체크한. 근데 이제 그 단위가 다 지금 사라지는 거죠. 아, 그냥 걸레로 닦아버리니까. 저는 저기 놀란 게 걸레가 상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부터 사실 다 세워져 있었어요. 저거 다 감염 위험이라든지. 모자 착용도 잘 안 돼. 수술복도 이미 의사 선생님이 다른 데서 입고 들어오시고 감염 위험이 엄청나죠. 가장 생명이 위급한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몰랐던 병원인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그런 상황인지조차 인지가 안 돼요. 왜냐면 출혈량을 모르니까 아무도. 그 뒤에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때는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9시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저녁 7시 30분경부터 맥박수가 빨라지더니 밤 9시엔 혈압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때 이미 옮겼어야 돼요. 그때가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다 돼서야 회복실에 있던 대희 씨를 수술실로 옮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의사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수술에 대해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안 하잖아요. 여기는 두 분이나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나 지혈해도 이분은 원래 전 회장님이세요. 공장식으로 계속 찍어내듯이 정말 규모의 경제를 이룬 그 강남 성형외과들을 근절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장 수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가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음을 충분히 한 7, 80% 예견해야 돼요. CCTV가 없었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불리한 의료사고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CCTV가 없는 경우 의무 기록지만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후에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의료진한테 유리하게. 유리하죠, 훨씬. 근데 CCTV는 일반인들도 감별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그쵸. 아, 피 닦는 건 다 보이는 거니까. 네. 아, 지금 말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아, 인터뷰 하기 싫다고 하시네요? 네. 막 밀치는 거예요? 네네. 뭐 입장도 없으시대요, 그래도? 이 원장님께 들은 건 아닌데 우리가 안 죽였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한 거다. 아, 그러니까 이 병원의 입장은 네, 또 대학병원에서 그렇죠. 한 거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그렇죠. 앰뷸런스에 실려서 119를 보낼 때까지는 괜찮았다는. 네네. 아, 진짜 정말 나쁘네요. 환자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술실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대희 씨 어머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어쨌든 CCTV가 있어서 그 아드님의 죽음이 억울한 거를 밝히셨으니까. 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니 소신을 가지고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게 철회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보통 보좌관 핑계를 많이 대세요. 무슨 말이에요? 보좌관들이? 잘 모르는 보좌관들이 그냥 제대로 그 바라고 찍은 경우가 의원 서명을 보좌관들이 유령 의원이네요. 거기도 이제 다시 해봐야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송기현 의원님이 이유가 뭘까? 철회한 적 없는데 철회한 걸로 방송 기사 나갔다고 억울함을 표현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철회하지 철회... 않았어요? 철회 안 했어요. 안 했대요. 아, 이분이 그 위협회장, 최재부장. 나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왜냐하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안에서 의견이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대요. 의사들끼리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이거를 보고서 그랬을 때 딱 이제 규정대로만 딱 하고 손 다 놔버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대리 수술, 무면 의료 행위, 예방, 환자의 안전 인권 보장. 이게 있어야만 의료 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다.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일이 한 명이라도 저는 줄이고 싶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예. CCTV 수술실 CCTV 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은 현 상황이 이렇고 전문가 집단의 자정작용이 이렇다면 좀 지금에 와서는 달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CCTV를 차라리 달면 수술실의 풍경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올해 저기 환자들한테 유리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지만 그걸 환자들이 알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병원이 선택하면 되고 환자들이 그 병원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